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will과 be going to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된 문제 오늘 풀이하면 되겠죠. will과 be going to를 왜 같이 하죠? 그렇죠.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다른 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추측을 얘기할 때는 저 추측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 이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고 하는데, 추측이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뭐 가능성 한몇 퍼센트 정도다? 70% 정도, 뭐 비올 확률, 눈올 확률 70% 이렇게 나왔다. 그럴 때는 뭘 써도 되고, will을 써도 되고, be going to를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 뭐뭐 할 테다입니다. 뭐뭐 할 테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저녁을 요리해 줄 거야 이런 표현들 할 때, 그럴 때는 will만 사용한다 라고 있습니다. be going to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요리를 하려고 다 뭐 생각을 해 놓고, 뭐, 뭘 요리해 줄지도 다 계획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장도 미리 다 봐놨고, 그럴 때는 뭐로 사용한다? be going to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떤 얘기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저녁 요리해 줄게. 그냥 뭐뭐 해줄게. 그리고 will은 이런 느낌보다는, 뭐 우리는 뭐 자연을 보호하겠습니다, 선서 이런 거할때 will을 쓰는 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뭐뭐 하겠습니다, 물을 아껴 쓰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will과 어울리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는 be going to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뭐 해줄 거니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게 will you 동사 원형이죠. will you 이런 것들, are you going to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요청이나 부탁할 때, 의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의지하고 계획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요리를 해줄게 라는 게 그냥 내가 해줄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내가 해줄게, 내가 뭐뭐 뭐 해줄게 이런 느낌일 때 will 쓰고, 뭐뭐 해주려고 미리 생각해놨고 뭘 해줄지, 그 다음에 미리 장을 받았거나 그럴 때는 will이 아니고 오히려 뭐가 어울린다? be going to가 어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계획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will을 써야 될지 be going to를 써야 될지 구분하기 좀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나 부탁일 때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쉬워요. 뭐뭐 해줄 거니 이런 것들, 대표적인 will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be going to는 절대로 쓸 수가, 이 표현에 be going to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럼 관련된, 그리고 뭐 be going to는, be going to에 대해서 보통 모든 미래를 얘기할 때 쓴다.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주로 얘기하거나 또는 추측을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다. be going to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 계획이라는 건 여러분들 be going to가 계획의 느낌이 있다는 건 선생님이 하도 강조를 해서 잘알 거예요. 계획이나 또는 뭐를 표현할 때 추측을 얘기할 때뭐 비가 올 확률이, 일기예보가 가장 대표적인 추측을 표현하는 거죠. 계획이나 추측은 뭘쓸수 있다? be going to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추측일 때는 be going to를 쓰나 will을 쓰나 된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똑같이 쓸수 있는 건 추측입니다. 추측, 대표적인 게 일기예보라 했죠. 추측을 표현할 때 will과 be going to를 동일한 의미로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의지, 뭐뭐 할 테다, 나는 뭐할 거다, 나는 뭐 부자가 될 거다, 뭐 이런 것도 I will be rich 이런 표현들은 will만 가능하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뭐 할 테다, 뭐뭐 하겠다 이런 표현은 will만 가능하다. 반대로 계획을, 완전하게 계획을, 뭐나 완전히 계획 다 세우고 얘기하는 거다, 그럴 때는 be going to만 가능하다. 여기에 대표적인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 날 소풍 갈 계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로 갈지, 가서 무엇을 먹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I will go on a picnic this Saturday는 그냥 막연하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소풍 갈 거야라는 막연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I'm going to go on a picnic 하면 모든 계획이 다 되었구나.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Be going to를 쓸 때하고 will을 쓸 때하고.
자, 어쨌든 뭐 틀린 부분들 고치자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1번은 s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그녀가 나의 생일 파티에 올 거다. 자, 이건 계획일까요? 의지일까요? 추측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 뭐 요청이나 부탁일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렇죠. 추측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추측이기 때문에 she is going to come 된다 안 된다? 된다란 말이죠. She is going to come to my birthday party도 가능하다. 자, 조동사 파트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부탁인지, 계획인지. 그런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Mr. Brown are going to work this Sunday. 네, 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Mr. Brown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he is going to 해야 되겠죠. Mr. Brown is going to work this Sunday. 자, 이거는 추측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부탁입니까? 뭐 요청 부탁입니까? 의지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된 느낌이다? 계획된 느낌 또는 추측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이건 무조건 계획이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과 추측의 느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계획의 느낌이라면 be going to,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법 문제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긴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법책 같은 경우엔 문장 한개한 개씩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계획이다 추측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Mr. Brown is going to work this Sunday 뭐 해놓고 뒤에 뭐 그가 뭐 무슨 일을 할 건지 몇 시에 출근을 할 건지 가서 뭐 무슨 일을 할 건지 뭐 가서 뭐몇 시에 일을 마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마치 뒤에 이어진다면 그건 확실하게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뭐 그런 내용이 없다. 뭐 언제 출근할 거다. 몇 시에 일을 마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걔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문장 한개한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긴글 속에 들어가면 이게 이건 확실하게 계획의 느낌이 드네. 이거 확실하게 추측하는 거네라고 할수 있지만 문장 한 개씩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유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획인지 추측인지 구분이 애매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하게 요청이나 부탁은 아니라는 건알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we will travel이죠. 뒤에는 동사가 뭐냐고 하죠.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우리는 세계여행할 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는 우리가 세계여행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추측입니까? 의지입니까? 요청입니까? 부탁입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이건 의지의 느낌이 들죠. 뭐뭐 할 테다죠. 우리 세계여행할 거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기보다는 뭐뭐 언젠간 하고 말 테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의지입니다. 의지, 의미라고 의미처럼 되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be going to로 고쳐 쓰지 않는 것이 어울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 전체 글을 보니까 이거 뭐 언제 갈지 뭐 비행기표도 다뭐 끊어놨고 누구랑 갈지 어디로 갈지 뭐 여행 경로도 다 세워놨고 그런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오히려 will을 쓰지 않고 뭐를 쓰는 것이 많다? We are going to travel around the world라고 쓰는 것이 맞겠다.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조동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이게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부탁인지, 능력인지, 허락인지, 의무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뭐 강압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할수 있니?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라네요. 에밀리아 브라이언이 오렌지 주스를 마실 것이다. 이거 뭐 요청인 것 같아요? 뭐 계획인 것 같아요? 의지인 것 같아요? 추측인 것 같아요? 추측의 의미가 좀 나죠. 그렇죠? 뭐 계획, 뭐 이거 계획까지 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추측이고요. 그래서 에밀리 앤 브라이언 윌 드링크 오렌지 주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뭐의 느낌이다? 추측의 느낌이다. 뭐뭐 할것 같아.
오렌지 주스 마실 걸 아마 걔네 커피나 뭐 이런 거뭐 우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 걔들 아마 냉장고 열어보고 뭐 우유랑 뭐 다른 거 음료수 여러 가지 있으면 아마 오렌지 주스 마실 거야. 그래서 얘는 are going to drink로 바꿔 쓸 수, 얘 대신에 are going to drink로 바꿔 쓸수 있다란 얘기죠. They are going to drink orange juice라고 할 수가 있다. 요청은 틀림없이 아니죠. 그 다음에 토마스는 내 숙제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표현은 토마스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하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추측입니까? 의지입니까? 요청입니까? 아니면은 뭐 계획입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도 추측의 의미입니다. 아마 걔가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추측의 의미죠. 추측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will 대신에 뭘 써도 된다? is going to를 써도 표현이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 Thomas is going to help me with my homework. 자, 그리고 이 표현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구조, 문장의 구조.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Help A with B를 쓴다는 거.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Help A with B. 이걸 왜 익혀둬야 되냐? 이 with 자리에 빈칸을 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 라는 거 중학교 1, 2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표현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Help A with B.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이렇게 될 겁니다. 내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내 숙제를 갖고 있는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를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내 숙제하는 것을 도와준다. 내가 내 숙제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오늘 밤에 비가 올 것이다 이건 확실하죠 이거 일기예보죠 그렇죠 그러면 추측입니까 의지입니까 계획입니까 요청입니까 오케이 그렇죠 비 내리는 거 계획 세워놓고 비 내리죠 그렇죠 비 내리는 거 계획 세워놓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언제 먼 미래에 그렇죠 지금은 계획 세워놓고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어떤 의미다? 추측의 의미다. 그래서 it is going to rain tonight 하면 되겠죠. It is going to rain tonight. 그래서 it will rain tonight 됩니까? 되죠. 추측이기 때문에 it will rain tonight. It is going to rain tonight. 추측이기 때문에 will과 going to를 같이 쓸수 있고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오케이. 다음 문장. 나는 다음 주에 나의 삼촌 방문할 계정이야. 누가, 내가, 언제, 다음 주에, 누구를, 삼촌을, 뭐할 예정이다? 방문할 예정이다. 그럼 얘는 요청입니까? 계획입니까? 의지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렇죠. 얘는 완전 계획이죠. 그래서 얘는 뭘 쓰는 것보다 뭘 쓰는 게 맞다? 그래서 I am going to visit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물론 I will visit my uncle next week 해도 해석은 앞으로 미래에 할 거란 얘긴데 will을 쓰는 것은 계획되어 있다는 뉘앙스가 그러한 숨어있는 의미 뉘앙스라 얘기합니다. will을 쓰는 것보다는 be going to를 쓰는 것이 나 계획 다 끝내놨어 이런 느낌이 전달될 수가 있다. Okay, my father buys a new car인데 be going to 넣으면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 이거 나의 아버지는 이거 뭐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는 뭐 어떤 느낌입니까? 뭐 요청입니까? 계획입니까? 의지입니까? 추측입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계획의 느낌과 또는 뭐의 느낌이 들다고 할 수도 있겠다. 추측이죠. 요청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be going to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뭐도 아닐 거다. 의지는 아니겠죠.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뭐 어떤 차를 살지 염두에 둔 것이 있다 없다? 찍어놓은 차가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인 거죠. be going to를 썼기 때문에. 됐습니까? 계획 다 세워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 그들이 지금 현재의 뜻은 뭡니까? be surprised at. 이것도 꼭 알아둬야 할 수고죠. be surprised at.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놀라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지금은 현재 시제니까 그들이 그 소식에 놀란다는데 놀랄 것이다 하고 싶으면 they will 뭐 be surprised at the news 되겠죠.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래서 will 뒤에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are는 be가 be로 바뀌어서 되겠죠.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럼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는 요청입니까? 의지입니까? 계획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렇죠, 추측이죠. 그들은 그 소식 듣고 아마 놀랄 거야라고 몇 퍼센트 정도 확신하면서 추측하는 거다. 그래서 거의 확신한다라는 게 7, 80% 놀랄 거야, 놀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될까요? 되겠죠. 추측이니까.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래서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at the news라고 써도 되겠다. 됐습니까? 헤이, 나는 지금 케이트에게 전화할 거야. 라는 표현. 누가? 내가? 아, 그는? 언제? 지금? 누구에게? 케이트에게 전화할 것이다. 자, 이거 뭐 요청입니까? 계획입니까? 추측입니까? 의지입니까? 계획이다. 계획이면 will을 넣으란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추측인 거죠, 추측. 추측이거나 또는 의지. 추측의 냄새가 더 많이 나고요. 의지의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전화할 거야. He will call whom? Kate, when? Now. 그러니까 He will call Kate now. 나오면 현재 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의 냄새도 난다는 얘기죠. 지금 할 거야. 하려고 해. He will call Kate now.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서점으로 뭐할 예정이다 갈 계획. 이건 너무 냄새가 확 나죠. 그쵸? 요청입니까? 의지입니까? 계획입니까? 추측입니까? 당연히 계획이고 I am going to go to a bookstore. 뭐 여기에는 더를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어를 넣었을 때는 뭐 막연한 걸 얘기하는 거고 더를 넣으면 너 알 나 알 그 서점 갈 것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거기 갈 계획이야. 됐습니까? 어를 써도 되고 더를 써도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우리 문장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 문장 중간에 있는 걸 뜻해서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얘는 계획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다면 I will go to a bookstore 할수 없겠죠. 계획된 미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1학년 뭐 2학년도 마찬가지고 1, 2학년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will과 be going to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 뭔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차이를 보고 숨어 있는 의미, 뉘앙스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자, 포커스 37 설명할 차례. 부정문과 의문문인데요. 뭐 이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요? 자, 문장에 뭐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어라. 문장 끝에 뭐 붙여라, 물음표 붙이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고 will not이 될 거고 will not을 줄이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want가 되겠죠. 오케이, 그 뒤에 will not 뒤에 want 뒤에 동사 원형이 마찬가지 오면 되고요. be 동사가 있었던 문장이라면 be 동사는 want be 이런 식으로 be 동사의 형태 원형으로 want be, want 뒤에 동사 원형 be 동사면 be의 형태로 오면 된다. 그래서 뭐 Chris won't go with us. Chris는 우리랑 같이 안갈 것이다. 그래서 계획, 추측, 의지, 요청 중에 그렇죠. 안갈걸 아마?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써서 추측이니까 뭐로 바꿔 써도 될까요? 이 부분을. 그래서 going to go with us 하고 갔겠죠. Chris isn't going to go with us.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추측의 의미이기 때문에 be going to고 not 집어넣으면 is not going to go with us 이렇게 되겠죠. 네, 의문문은 will you help me? 보통 요청할 때 되게 많이 쓰이죠. 도와줄래? 이럴 때 will you come to my party? 완전하게 뭡니까? 요청이죠. 너내 파티 올래?
자, 그렇다면 얘는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 뭐?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 될까요?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 될까요? 안 된다고요. 요청이니까. 얘는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건 be going to로 하면 되게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 는쓸 수는 있는데 그건 뭘 물어보는 거다? 너내 파티에 올 계획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내 파티에 올 계획이니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뭐한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상대방에게 요청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라고 할수 있는 거죠. 처음에 애초에 처음 얘기할 때 파티에 올 거니 할 때는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뻥찐 표정을 짓겠죠. 네가 언제 나보고 오라고 얘기한 적 있어? 근데 왜 계획을 물어봐?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ill하고 be going to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할 뿐입니다. 뭐가 다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라고 굳이 물으면 그건 이미 이전에 요청한 다음에 시간 되냐? 올 계획 됐냐? 계획 세웠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Will you come to my party?는 처음에 요청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be going to의 부정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문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be going to의 뭐도 얘기해야 되겠다. 뭐 부정문 얘기할 것 같으면 be going to의 뭐 의문문도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뭐가 들어 있습니까? be가 들어 있으니까 am not going to, is not going to, 그렇죠? are not going to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be 동사 의문문도 마찬가지 are you going to come 이런 식으로 Are you going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거기 갈 계획이 너 거기 갈 계획이니가 뭐라고요? 그렇죠. Are you going to go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된단 말이죠. Are you? Is he? Are they going to help us? 이런 식으로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계획인가요? 이런 식으로 Are they going to? 그들은 무엇을 할 계획이니는 뭐겠어요? 그들은 무엇? 그들은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들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뭐다 준비됐죠? 계획을 물어야 되니까 뭘 쓰는 것보다는 will 쓰는 것보다는 뭘 쓰는 게 당연하고 be going to 쓰는 게 당연하고 무엇을 what 그들은 할 계획이니? 하면 되겠죠. What are they going to do? Are they? 하면 되겠죠. What are they going to do?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this Saturday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nday. 뭐 이번 주 일요일 날뭐할 거니? 그니까 광화문에 갈 거야. 말려야 되겠죠. 그니까 예,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쭉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 그것이 뭔지 계획인지 또 뭐? 계획인지 그렇지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동사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답을 쓰고 나서 이게 뭐 부정문 같은 게안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안할 거라고 추측하는 건지 안할 테다라고 의지를 얘기하는 건지 하지 마세요라고 요청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할 계획이니 할 건가? 그럴 건가? 그럴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지 해주실래요?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란 말입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 계획인지 의지인지 계획인지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대추 의요 이상하네. 한번 구분해 보세요.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speak louder가 뭐겠어요? speak louder 더 크게 말하다겠죠. 라우더가 라우드의 비교급이니까 더라는 말로 해야 되겠죠. 더 크게 말하다. 더큰 소리로 말하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만나봤는데 뭐뭐에 놀라다는 거였어요. be surprised at 이었죠. 뭐뭐를 걱정하다.
worried about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뭐뭐에 지각하다. 그렇죠. 그날 야채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 개추의오 중에 뭔지, 계획 추측, 의지 요청 중에 뭔지, 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갈 거니? 개추의오 중에 뭔지, 계획 추측 의무, 아니 의지 요청 중에 뭔지. 그 다음에 캠핑 가다, 낚시하러 가, 아 쇼핑 가다가 뭐죠? Go shopping. 그러면 캠핑 가다가 뭔지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과 be able to에 대한 얘기 설명하겠습니다. 자, can과 be able to를 같이 하는 이유도 will과 be going to를 같이 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자, can과 be able to가 똑같을 때는 뭐를 얘기할 때다? 아이고, 이게 아니고 능력을 얘기할 때죠. 능력을 얘기할 땐 둘이 똑같아. 뭐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면 I can swim 하고 뭐하고 똑같다? I can swim 하고 뭐하고 똑같다? 그렇죠. I can swim 하고 I am able to swim 하고는 같이 쓰일 수가 있다. 이때는 뭐하고 뭐하고 똑같다? Can과 be able to가 똑같다. 됐습니까? 근데 can you help me는 무슨 뜻이야? Can you help me? 그렇죠. Can you help me는 너나 도와줄 수 있니라고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을까요? 뭐하고 똑같을까요? Can you help me는? Can you help me는 Are you able to help me 하고 똑같겠죠? 그럼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Are you able to help me? 하고 같지 않고 아까는 똑같다더니 이번엔 달라요. 왜? 요청이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Will you help me? 하고 같은 거죠. 자, 위에 건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학생들은 아, can은 be able to 하고 똑같지라고 그냥 무조건 생각해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능력을 얘기할 때는 같은 표현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can과 be able to. 하지만 또 can you help me는 너나 도와줄 능력이 있겠어가 아니고요.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걸 request랍니다. request. request 할 때는 몇종 세트였더라? 너나 도와줄래? 몇종 세트? 4종 세트였죠. 친한 친구 사이면 뭐 can you help me? 나머지는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can 말고 여기 will 말고 뭐 could you help me 좀 공손하게 요청하고 싶다 그러면 뭐 뭐야 왜 한글이 돼 있어? could you help me도 되고 또 뭐도 된다? would you help me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be부터하고 같지 않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 다 치고 나서 저한테 그러겠죠? 국민이가? 그렇죠? Can I go home now? 이랬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Can I go home now? 시험지 내면서 Can I go home now? 이거 뭐하고 똑같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승민이가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허락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Can I go home now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엔? 그렇죠. May I go home now? 하고 같이 Am I able to go home now?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허락이죠. 허락. Permission이죠. Permissio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can하고 be able to 같이 배운다고 해서 can하고 be able to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일 때만 똑같다? 능력. 자, able이 무슨 뜻이에요? able이 무슨 뜻일까요? 능력을 가진이라 뜻이 능력을 가진이라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I'm able, 난 능력자다. 뭐 하는 것, 수용하는 것, 능력자다. 그러면 able이 할수 있는이면 ability는 뭘까요? 딱 봐도 생긴 게 무슨 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ability가 무슨 뜻일까요? 능력이겠죠. 얘는 명사, ability는 명사, able은 형용사.
얘는 능력이란 뜻의 명사고요. 얘는 능력을 가진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중학교 때왜 안 다루는지 모르는데 캔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It can rain tomorrow.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갈로하고 뭐라고 쓸까? 그렇죠. 추측이죠. 추측. 그렇습니까? 자, 추측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단어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추측은 어떨까? 추측 중에서 뭐 그냥 쉽게 일기예보를 예를 들게요. 일기예보. 이걸 왜 하지? 이건 시간이 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그냥 화살표가 아닌 거죠. 일단 중간에 50대 일기예보 내일 비올 확률 50%입니다. 이럴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끝에는 몇 프로입니다? 0%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100%입니다. 이런 느낌 있겠죠? 그럼 뭐 이런 느낌들 중간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사실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오케이. 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느낌이냐? 한 요, 이 녀석이 이 정도의 느낌이다. It may rain tomorrow.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냐? 추측의 조동사와 그 추측의 강도에 대해서 이 정도, 세기라고 할까요? 추측의 조동사들이 뭐가 있다? 일단 지금 제일 먼저 may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It may rain tomorrow. 그럼 will은 한이 정도 느낌입니다. will도 추측으로 쓸 수가 있다 했죠? 그럼 추측일 때 뭐로 써도 된다? be, going, to를 써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can도 얘하고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똑같진 않지만 can도 it can rain tomorrow도 뭐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이다. 그 다음에 뭐 요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런 느낌은 뭐냐? might가 조금 확신이 떨어지는 느낌. It might rain tomorrow.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뭐안 내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느낌. It might rain tomorrow. 그 다음에 비가 내릴 리가 없다. It can't rain tomorrow. 비 내릴 확률 0%입니다. It can't rain tomorrow. 비가 내릴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비가 틀림없이 옵니다. 100% 확신합니다. It must rain tomorrow. 그래서 can't, might, 뭐할 리가 없다, can't. 뭐 할지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might. 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May can. It can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비가 거의 뭐 내릴 것 같아. It will rain tomorrow. 틀림없이 비가 내릴 거야. It must rain tomorrow. 자, must.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must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He must be a spy. 한번 보겠어.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그는 스파이일지도 모르겠어. He may be a spy.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어. He can't be a spy. 됐습니까? 전부 다 추측을 하는 말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걸 뭐 can't를 보고는 부정적, 확신적, 확신하는 추측이랍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 He can't be a spy. 야, 걔가 어떻게 스파이야? 스파이일 리가 없어.
He must be a spy. 그건 스파임에 틀림없어. He may be a spy. 그건 스파일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it can rain tomorrow는 뭐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It may rain tomorrow. 하고 비슷한 느낌, 똑같진 않고요. 비슷한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다.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캔이 I can swim 이럴 때, 아, 나 수영할 수 있는 능력자야.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can you help me는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하는 거다. request 하는 거다. can I go home now, may I go home now 허락해 주세요. permission이다. 그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possibility다. 가능성 추측이다. 그래서 캔이 이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뜻으로 제일 먼저 만납니다. 막, 뭐, 노래 막, 챈트 막 하면서 뭐, 하잖아요. I can swim, I can jump, 막 이러면서. 그니까,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셔야 되겠다는 거. 예, 그래서 캔에 대해서 미리 뭐, 할 얘기들을 미리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이게 저 능력일 때만,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일 때만, 뭐하고 같다? be able to하고 같다. 가능은, 가능성이니까, 메이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허락도 메이고요. 요청은 해줄래? 4종 세트.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4종 세트. 그러면 능력이나 가능일 때는, 아, 여기 가능을 그걸로 얘기한 거, 이거 같은 걸로 한 거군요. 가능이나 능력이나 같은 걸 얘기한 겁니다. 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능력이나 가능, 할수 있어 라는 얘기할 땐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고, 여기서 얘기 하나 끝난 거예요. 능력을 얘기할 때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요청할 때는 뭐 will you나 could you나 would you를 쓰면 좀더 polite한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politely하게 말하는 게 된다. 됐습니까? polite, 어떤 정중한이겠죠. 그러면 impolite는 뭘까요? impolite. polite가 정중하니면 impolite는 그렇죠. 정중하지 않은 이겠죠. 그렇습니까? 행복한? 행복한? happy. 불행한? unhappy. on이 붙는 것도 있고 im이 붙는 것도 있고 뭐몇 가지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두세요. polite, impolite. 정중한, 정중하지 않은. 자, 먼저 능력에 대한 얘기, be able to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수영할 수 있다라든지 중국어 할줄 안다라는 표현들이 보이죠. 아, James can swim, James is able to swim 똑같고요. I can speak Chinese는 I'm able to speak Chinese, 중국어 할수 있다. 능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be able to. can은 무조건 be able to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you can use my smartphone은 뭐하고 똑같다? you can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그렇죠. You may use my smartphone하고 같다. 이건 허락이니까 be able to가 아니란 말이에요. You may use my smartphone. 원래는 여기 may하고 같다고 가르쳐줬는데 책의 순서상 may를 아직 얘기 안 했기 때문에 can하고 may하고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만 당연히 You may use my smartphone. 뭐라고 물었을까요? 요청했겠죠. 그렇죠. May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이라고 허락을 물어봤죠. 허락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can you, could you, 또 뭐, will you, would you, show me your ticket, 표정 보여주시겠어요? 요청하는 거죠. request 하는 거죠. request. 요청을 뭐 앞으로 여러분 어차피 뭐 익혀야 할 단어지만 얘를 보고는 request랍니다. request. 얘를 보고는 permission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는 ability라고 하죠. ability를 얘기할 땐 be able to, permission일 때는 may로 바꿔 쓸수 있다. 그다음에 request 할 때는 상대방에게 request 하는 4종 세트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그지 지민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까? 따로 복습 잘하잖아요. 그렇죠? 따로 복습 잘하니까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해 버릴 필요가 없죠? 오케이. 수업 시간에 다 웬만하면 소화시키도록 하세요. 근데 잘안 되죠. 한 7번 들으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자, 지금 뭔 얘기하냐면 can과 will을 함께 쓸수 없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별로 좋은 설명은 아니고요. 뭔 얘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를 들어서 너는 다음 달에는 뭐 수영을 탈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됐습니까? 내가 수영 수업 들어오러 왔어. 저뭐 수영하고 싶은데 언제쯤이면 수영을 할줄 알게 될까요? 다음 달쯤이면 뭐한뭐 자유형까지는 뭐 배영하고 자유형까지는 마스터하게 될 거야. 자, 이건 뭐하고 뭐를 섞은 겁니까? 어떤 느낌과 미래와 능력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앞으로 가지게 될 능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뭐를 같이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 will과 can을 함께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미래면서 능력이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살포시 뭐로 바꿔주면 됐다? be able to, will be able to로 표현해야 된다. 앞으로 뭐할수 있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은 will be able to, will be able to. 그래서 she will can swim in the sea. 그녀가 뭐 바다에서 수영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she will be able to swim in the sea.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앞에서 조동사 시작할 때 얘기했죠. 조동사 두 개를 동사 한 개에다가 한꺼번에 못 쓴다 했습니다. 조동사 한 개는 동사 하나씩만 담당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 자, 그녀가 나 수영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가 수영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걸 보고 직접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가져온 거라 그러죠. 이런 거 보고 직접 합법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얘가 얘를 보고 직접 합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보고는 무슨 합법이라고 하겠어요? 그녀는 나 수영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가 직접 합법이래. 그 사람이 말한 걸 직접적으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래. 그거를 그녀는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를 보고는 무슨 합법이라고 하겠어. 간접 합법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녀가 말한 거의 시제는 hey, 과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she가 뭐 했다, said 했다 해놓고 심표하고 쌍따옴표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I can swim 이러겠죠. She said I can swim.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을 그녀가 말했다. She said. 자, 그녀가 수영을 할수 있다라 는 것. 저 여기다 뭐 쓰고 가로 치겠어요, 선생님이. 됐으겠죠.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그럼 She said that she can swim 하면 틀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she can swim 하면 안 되고, 뭐를 뭐로 고쳐야 될까요? can을 일단 could로 바꿔주고. 자, 이거하고 똑같은데, 얘가 얘로 바뀌는 규칙을 보고, 뭐의 일치? CJ일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could는 가능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과거형으로 할수 있었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도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자 얘를 뭐로 얘가 지금 뭡니까? 그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가능성입니까? 능력입니까? I can swim.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can을 뭐로 바꿔 쓸수 있었으니까 am able to. I am able to swim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어요. 그렇죠? 주어의 인칭과 문장의 시제를 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was
able to swim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can, could는, 자, could는 can의 과거형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다시 원래 문장으로 보여주면. 지금은, 아까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하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I can swim이 왔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그녀는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얘가 말했던 게 언제니까. 수영할 수 있는 거?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녀가 현재 수영할 수 있다고 과거에 말했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제일치를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틀렸다 그런다? 무슨 말이 안 된다 그럽니다. 얘는 뭐 타임머신 타고 뭐 현재 시제 와보고 과거에 미리 얘기한 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시제란 말이야. 이때 이 쿠드를 보고 뭐라 그래? 이 쿠드를 보고는 캔의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could you help me 할때 쿠드를 보고는 캔의 과거형이라고 안 해요. 그건 공손하게 요청하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could pass the test. 그가 뭐할수 있었다?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데 과거의 능력입니까? 추측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he was able to pass the test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는 이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could you help me를 가지고 were you able to help me 이런 건안 된단 말이야. 그건 요청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잖아. 요청이죠. 도와주실래요는 요청이죠.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could you help me는 이거 could니까 난 공부 연락에 많이 했어. could는 can의 과거다. 그럼 can은 be able to하고 같으니까 시제일치시켜서 과거 you랑 어울리는 과거 시제 비동사 뭐야? were you able to help me 하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표정이 뭐냐? 아, 조동사 쉬운 줄 알았더니 겁나 복잡하네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때까지는 can하고 be able to하고 같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때는 I can jump 이런 것만 하니까. 됐습니까? Can you sing? 뭐 이런 것만 하니까. 너 노래 할줄 알아? 뭐 이러면서. Are you able to sing이 된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지금부터는 안 된단 말입니다. Can you help me는 Are you able to help me가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요청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지금 뭐가 빠져있냐면 추측이 빠져있죠, 지금. 추측도 있습니다. 허락 요청 추측 능력. 자, 그래서 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라고 했는데 얘들도 뭔지, 능력인지, 요청인지, 허락인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추측은 안 나오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근데 얘는 좀 이상해. 어색한 부분을 고쳐도 좀 이상한데, 1번은 어색한 거 고치고 해석해 보면 이상한 해석이 되겠죠. 어쨌든 어색한 부분은 문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고치고 나서 해석하면 좀 이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 play the violin well.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10을 자, C 문제 같은 경우 이게 확실하게 뭐 하라?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렇다면 이게 된다면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있을 거다. B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는 건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녀는 자전거 탈수 있다.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렇죠. 능력이죠. 그러면 답은 몇 개? 그렇죠. 답두 개죠. 넌 창문을 닫아도 돼.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렇죠. 허락이죠. 그럼 답은 몇 개? 두 개.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가르쳐 줬잖아. 됐습니까? 다음, 포커스 39에서는 뭔 얘기 하는 거냐? 뭐, can't하고 can you? 하란 얘기입니다. 뭐, 수시까지 지나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은 can't solve the problem.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Jenny can't solve the problem은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렇죠, 능력이죠. 그럼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죠?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Jenny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할줄 알아야 돼요. 입 조용히 닫고 있는 친구들도. 됐습니까? Jenny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하고 같다. 됐습니까? 얘는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그 다음에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이건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추측입니까?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그렇죠. 허락이죠. 물한잔 마셔도 될까요? Yes, you can. No, you can't. 그러면 얘 can은 뭐로 바꿔 쓸수 있죠? May I? Could I? 기억하시네요. 내가 해도 돼요는 3종 세트. 네가 해줄래요? 4종 세트.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Could라고 안 했었나? Would라고 그랬나? 어? Could? Could도 되죠. 내가 해도 될까요? 그 허락받는 3종 세트. I가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을 때. Could I? Can I? May I? 친한 사이엔 뭐 쓴다 했죠? Can I 쓴다 했죠? 그리고 Could I나 May I는 좀더 polite한 느낌이 든다. 해주세요도 polite한 느낌 있죠? 어떤 게 polite한 느낌이었더라? Would you? Could you? 이런 게 polite. will도 좀 공손한 느낌이고. can you는 친한 사이에 해줄래? can you help me?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고. 친한 사이엔 can I? 좀더 뭐, 좀 공, 좀더 뭐, 좀 공, 어, 뭐, 뭐, polite한 느낌은 may I drink? could I drink?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 전 말에 캔과 캔트 중에 골라쓰라 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고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Your son is only 6 months old. 자, yet 하니까 뭐 생각나지 않나요? 뭐도 있다고 그랬더라? yet 또 있고 그 다음 뭐? 아 그래요? not yet 또 있다 그랬죠. 뭐였더라? 그렇지. 벌써? yet? 오 기억하고 있네. 벌써. 그렇죠. Not yet은 아직 not이다. 아직 아니다. Yet? 벌써? Not yet. 아직 아니에요. 벌써 숙제 다 했어? 아직 안 했는데요. Not yet. Yet? 물어봤더니 not yet. 딱, 딱만 딱 때리겠죠. 벌써? Not yet. 딱. 됐습니까? 오케이.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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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죠. 일기 쓰다. Write a diary라고 봤습니다. Write, W-R-I-T-E. Keep a diary. 일기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기 엄마가 못 보게 지키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Keep a diary. 일기를 꼬박꼬박 쓰다. 그러니까 얘들 뭐쭉 아시겠죠? 쭉. 의문문, 부정문, 의문문, 부정문 한 다음에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동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능력이라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허락이라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요청이라면 추측이라면. 오케이, 뭐 하면 되겠죠, 이거.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뭐 허락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지, 뭐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나는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능력입니까? 허락?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허락을 못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나못 믿겠어. 못 믿겠어는 허락을 안 하는 건가?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이런 느낌인가? 너는 만화를 그릴 수 있니? 이거는 느낌이 확 나죠. 뭡니까? 이거 능력이죠. 이 능력 허락 요청 추측도 뭐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확실히 능력이야. 이건 확실히 허락이야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해서 이건 능력인데 좀 추측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 것도 있고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종사라는 게 그래요. 미안합니다. 수학 같지가 않아서.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와, 진짜 잘생겼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예보고, 야, 너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 진짜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못생겼는데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완전 진짜 잘생겼네. 그렇잖아. 맞습니까? 말이라는 게 그래요. 칼로 두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너는 진짜 잘생겼다는, 너는 진짜 잘생겼다죠. 그냥. 수학을 예를 들면.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이라면. 근데 언어라는 건 그렇지가 않죠. 참 잘한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래요. 인문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아니고. 오케이. 그다음에 메이에 대한 얘기. 자, 메이는 여러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뭐나 추측이나 허락. 됐습니까? 해도 될까요? 해도 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측. 추측일 때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더라. 자, it may rain이었죠.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it may rain tomorrow인데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rain. 그리고 좀더 확신이 붙으면 will도 가능하기도 하고. 근데 main은 뭐 일기예보로 따지면 50대 50이다. 뭐 이런 느낌. 일기예보 봤더니 일기예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알았어. 오늘? 내일? 내일은 뇌우란다야. 뇌우가 뭘것 같아? 뇌우라고 해놓고 그림이 이래. 어? 천둥번개를 뇌우라고 하죠. 여기 보면 또안 보입니까, 글씨? 크게는 안 되네. 아니, 퍼센트가 안 나오냐, 얘는 왜? 세부 정보? 아, 이제 나오네. 아, 얘는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는 거네. 이건 그냥 습도고, 습도. 에이, 별로다, 이건. 시력이, 나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 되면 시력이 좋아지긴 해.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멀리 있는 게 겁나 잘 보여. 근데 가까이 있는 게안 보이기 시작해. 그래, 노안이 노안. 누워서 유튜브 그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도 누워서 뭐 많이 봤거든요. 너눈 짝짝이 아니야? 왼쪽 눈, 오른쪽 눈 시력 많이 다르지 않아? 비슷해? 누워서 많이 보면 양쪽 눈, 난 오른쪽 눈 쓸만하지 않네 이제.
자, 그래서 추측, 그러니까 뭐 추측 얘기했습니다. It may rain tomorrow 같은 경우에 추측이라 했고요. 뭐 느낌은 뭐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퍼센테이지 자꾸 얘기하는데 뭐한 50대 50 정도다.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 올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라 했고요. 그거가 조금 확실히 떨어지면 may의 과거형도 있습니다. 형태상 과거형은 might, it might rain. 그러면 그거는 한40% 정도 비 온다 정도면 그 정도 느낌이다. 그리고 추측일 때는 can으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It can rain tomorrow. 그 다음에 허락일 때 뭐뭐 해도 된다죠. 뭐뭐 해도 된다 이때 can으로 바꿔 쓸수 있으나 마찬가지. 지금 이제 뭐뭐 할지도 모른다에 can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can도 됩니다. 그래서 you may eat the cookies. 뭐 쿠키 먹어도 돼. May I eat the cookies? Can I eat the cookies? 뭐라고 물었길래 May I eat the cookies? Could I eat the cookies? Can I eat the cookies?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였죠. Can I eat? Could I eat? May I eat? 했더니 You can, you may, you could. 여기 뭐 could도 가능합니다. You may eat the cookies. You can eat the cookies. You could eat the cookies. 그러니까 이거 can, could를 can의 과거라고만 생각하면 여기에 could가 오면 선생님, 이거는 시제가 안 맞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could가 can의 과거일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시제를 일치시킨다든가 과거의 능력을 표현할 때는 그때는 could가 can의 과거이지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때 could는 그냥 좀더 공손하게 요청하고 허락받고 싶은 거고 공손하게 허락해 주는 표현이 되는 거다. Okay. Mr. Brown may be in his office가 무슨 뜻일까요? Brown 씨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 말이죠. 있을 거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한 반반이야. 뭐 이런 느낌. The news may be true. 그 뉴스는 may be true.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얼마나 기억하나 볼까? 그 뉴스는 사실일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뉴스 그렇죠. Can't be true고요. 그럼 그다음 뭐할줄 알죠? 그 뉴스는 뭐 사실임에 틀림 없다는 뭐였더라? 뉴스 그렇죠. Must 뭐 끝까지 가세요. Must 뭐? 자,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하면 되겠죠. Must be true. 그러니까 maybe true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던데, can't be true는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부정적 확신의 추측이고요. Must be true는 긍정적 확신의 추측입니다.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만 알고 있는 애들은 얘를 보고 뭐라고 해석하겠어? 이거 해석해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소식은 사실이어야만 한다 이러겠죠.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임에 틀림없답니다. 이건 머스트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뭐 추측인지 허락인지 뭐 하라는 거뭐돼 있네요. later가 나오네, later. later가 나오면은, 우리가 late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한번 정리해볼까? Okay. late. 무슨 뜻이었더라? 그쵸, 늦은. 이런 뜻이죠? 그러면, I got up late. 이런 표현 본적 있어요? 그 다음에, late morning. 이런 표현 본적 있어요? Okay. I got up late. 뭔 뜻이에요? 그러면 late의 뜻이 그렇죠. 무슨 뜻도 있고 늦은이라는 뜻에 뭐도 되고 무슨 시도 되고 그렇죠. 얘도 되고 뭐도 된다. 그렇죠. 부사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late은 나는 늦은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 그렇죠. 그럼 late morning은 어떤 아침? 그렇죠. 이건 늦은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늦은이란 뜻이고요. 얘는 무슨 뜻이다? 늦게란 뜻이다.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레이틀리가 있죠? 그쵸? 자, 이전에 보면 뭐, 카인드는 뭐고, 카인들리는 뭐예요? 카인드는 친절한이고, 카인들리는 친절하게. 얘가 정상이죠? 형용사에 ly 붙여서 붙이. 근데 레이틀리는 무슨 뜻이었더라? 레이틀리가 무슨 뜻이었는지 또 모르겠죠, 그쵸? 레이틀리하고 같은 말은 뭐, recently라든지, nowadays라든지, these days 같은 것도 만나봤습니다. lately,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그쵸, 최근에요, 최근에. 그래서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 없다. hard하고 hardly가 아무 관계 없듯이. 그리고 later today는 여러분들이 한번 번역기 돌려서 later today가 뭔 뜻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later today. 그리고 이게 this blouse가 뭔지는 알죠, 이거. 그쵸? 그러면 this blouse하고 어울리는 try on의 뜻은 뭘까? 이 장소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예, 여기에 물음표가 있다. 아, 물음표가 있을 수가 없네. I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upset의 뜻은 알죠? 무슨 씨입니까? 뜻은 얘기하지 말고 무슨 씨입니까? 어떤 씨죠? 그러면 뭐 A로 시작하는 그 단어하고 같지 않나요? 그다음에 그래서 얘들이 완성되고 문장 완성하고 나서 추측인지 허락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C는 우리말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추측인지 허락인지 우리 뭐 한국 여러분 한국말 할줄 알잖아. 그렇습니까? 너는 아마 그 너의 아 그녀는 아마 너의 이름 기억할 거다. 추측입니까? 허락입니까? 당연히 추측이죠. 그녀는 너의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추측도 있죠. 그다음에 그녀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틀림없다. 이런 추측도 있죠. 지금은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추측이죠. 추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정도의 추측, 어떤 강도의 추측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쓰는 조동사가 달라지는데, 얘는 뭐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정도의 느낌이다. 너 이제 눈을 떠도 좋다는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당연히 허락이죠. 그다음에 그 남자분은 새로운 수학 선생님일지도 모른다. 당연히 뭐겠다? 추측이고요. 넌 쉬어가도 좋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말은 이렇게 쉬운데 영어는 또 쉽죠.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캐리는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당연히 추측이고요. 너는 내 휴대전화 써도 좋다는 허락이죠,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매의 부정문과 의문문 설명할 건데요. 오케이, okay, I cannot help you. 자, cannot을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cannot은 어떻게 써도 되죠? can't로 써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I will not go there. 나 거기 안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will not은 뭐로 줄였어도 되죠? want로 줄였어도 되죠? will하고 can, 뭐, 이 정도밖에 안 했네? 몰라. 그러면, it, May no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죠? 그래서 May not은 어떻게 줄여 쓸수 있다? 그렇죠. May not은 줄여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May not은 축약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may가 추측이나 허락의 의미가 있었는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부정적 추측이나 허락 안 해주는 게 뭐예요? 금지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ay not은 이 부정적 추측을 해석을 하면 아닐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부정적 추측. 그 다음에 금지는 해선 안 돼. 라는 표현이 뭐 약한 금지 이렇게 했는데요. 뭐 강한 금지는 must not 이런 거겠죠. must not, can't 이런 것들이. you can't take pictures here. 찍으실 수 없습니다. 강한 금지고요. may you may not 조금 공손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may not이다. 오케이. 그래서 Sally may not be home now. 그래서 Sally 이거 무슨 뜻이야? Sally may not be home now. Sally는 지금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Sally는 지금 집에 없을 수도 있어. May not be home now. You may not park here. 파크가 공원이라는 뜻 말고 그렇죠. 주차하다라는 뜻도 있죠. You may not park here는 당신은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don't park here. 하면 주차하지 마 이런 느낌이고요. You may not park here는 아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You must not park here. 강하게 금지하는 거죠. You can't park here. 강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You may not park here. 하면 공손하게 아유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냐 뉘앙스입니다. 뉘앙스 알겠습니까? 헤이. 그래서 뭐 외국인이 뭐 주차 금지된 곳에 주차하려고 할때 you can't park here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you can't park here 이러면 기분 나빠하겠죠. 알겠습니까? you may not park here 이 정도로 에 웬만하면 주차하지 마시지 왜 이러실까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may는 이제 뭐 그거죠 뭐. 그래서 may I open the book? can I open the book? 하나 남았네. 박스인데 미안. 그래서 may I open the box? can I open the box? could I open the box?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해주세요. 4종 세트.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may I open? can I open? could I open? yes, you may. no, you may not.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테리는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렇죠. 추측이죠. 그 다음에 너는 나한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렇죠. 허락을 해다가 not을 넣었으니까 약한 금지라고 하겠죠. 뭐 허락을 not 했으니까 약한 금지. 세라는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면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제가 여러분께 재소개를 해도 될까요?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예, 그래서 이 B는 1, 2, 3, 4, 4개의 대화가 있는데, 뭐, 허락인지, 뭐, 허락에다 not을 넣으면 금지인지, 뭐, 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 요청. 아이 참, 허락이랑 요청 똑같은 얘기고. 허락인지 추측인지. 허락을 뭐 받고 싶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건지, 뭐. 아, 대화는, 아, 1번은 대화는 아니네. 어쨌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뭐, 어쨌든 허락, 추측, 금지,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추측이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는 허락받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조동사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는 게 보이네요. 저 선생님 숙제 너무 많아요. 딴거 숙제 내지도 않는데 뭐가 많아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네? 이거밖에 안 해? 자, 원래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는 같이 다뤄도 상관없긴 한데 뭐 should까지 여기서 같이 다루는 건 조금 좀 그런데요. 뭐 어쨌든 같이 다루고 있네요.
자, 일단 얘들을 같이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can하고 be부터 같이 다루는 이유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will하고 be going to를 같이 다루는 이유를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랬어. 똑같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다루고 있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의미일 때도 있습니다. must 같은 경우에 이미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무슨 뜻도 있고 뭐뭐 해야 한다란 뜻도 있는데 그때는 뭐하고 똑같다? have to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has to를 쓰기도 합니다. 뭐뭐 해야 must가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 have to, has to하고 같습니다. can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표현할 때 be able to하고 바꿔 쓸수 있듯이 must가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만 have to, has to하고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근데 must가 무슨 뜻도 있었더라? He must be a spy.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때는 have to, has to하고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must하고 have to가 같은 뜻일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만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ould도 뭐 여러분들이 뭐 해석하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하죠.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뭐 should하고 뭐 should만 쓰든지 must만 쓰든지 뭐둘중 하나만 쓰지 뭐 should도 있고 must도 있고 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통문자 암기 같은 거 이런 거할때뭐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 나와 있으니 이거 must 써야 되는 거야? should 써야 되는 거야? 얘네 몰라 뭐. 뭐 이렇게 암거나 쓰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할때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확실하게 정리는 안될 겁니다. 말이기 때문에. 칼로 두부 썰듯이 이럴 때 should 써야 돼, 이럴 때 must 써야 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 should를 쓰느냐, must를 쓰느냐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그거 꼭뭐 법으로 정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걸 굳이 꼭 뭐 법으로 정해놓고 뭐 이거 위반하면은 뭐 얼마 뭐 벌금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거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뭘 쓴다? should를 쓴다. 그래서 예를 보고 당위라고 하면 당위. 당연한 거야? 야 그거 당연한 거야? 뭐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거,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부모님한테 뭐 효도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달달이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should의 느낌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must는 뭘 얘기하는 거다. 그거보다 좀더 어떤 의미다. 법적 의무를 표현할 때 must가 좀더 쓰인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 길을 건너야만 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게 must의 느낌이다.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는 should의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위반 당신이 그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뭐 법적인 것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라는 느낌일 때는 must를 쓴다. 그리고 그때 must가 법적 의무를 표현할 땐 have to, has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네. 자, 이거 여기는 좀 길죠? 다른 데보다. 딴 데는 되게 짧았는데, 그치? 얘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치? 설명 길이가. 그치? 근데 얘는 설명이 좀 기네. 설명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should에 대고 뭐라고 했냐. 약한 의무 충고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약한 의무라기보다는, 이게 약한이란 말을 왜 넣었냐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건 아니고요. 약하다고 얘기하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한 의무라고 이 책에는 해놨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런 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너뭐뭐방 청소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하도 방 청소 안 하니까 엄마가 방 청소 안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안 하면 벌금 5천 원씩 내기로 했어. 그때는 머스트로 바뀐단 말이에요. 너방 청소해야만 돼.
안 하면 벌금 있어. 이런 걸때 must로 바뀐단 말이야. 야, 방청소 좀 해라. 방꼬라지가 이게 뭐냐. should를 쓴다고 그럴 때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의 차이,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의 차이가 조동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고등부가 되면 요만한 요 정도 되는 길이의 글을 읽고 나서 이 사람 말하는 태도가 어떤지,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것들 조동사를 뭘 썼느냐를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거에서 you should keep your promise가 있네요.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you should keep your promise가 뭔 소리예요? 너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약속 안 지키면은 뭐 경찰에 가서 잡아갑니까? 아니죠. 약속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 다음에, we should exercise every day. 우리는 매일매일 운동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매일 운동 안 하면 벌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이제 스스로에게 충고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법적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뭐, 꼭 운동을 해야 될 그런 뭐 다리 부러졌다가 이제, 뭐, 치료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일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육이 약화됐기 때문에. 나안할 거야 이러면 그래서 당신 오늘 운동 안 했으니까 벌금 10만 원 이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슈드를 쓴단 말이야 이럴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스트 보고 이제 강한 의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강한 의무? 뭐 강한 의무라기보다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머스트를 쓴다. 그래서 we must follow the rules가 뭔 소리야? we must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뭐그 규칙이 뭐 법일 수 있겠죠. 법을 어기면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뭐 이런 거 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안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런 짓을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법적인 제재도 따르죠.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법적 의무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머스트를 쓰는 것이 좀더그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때 we must follow the rules는 we have to follow the rules 하고 같은 뜻이 된다. we have to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must가 자, 여기에서만 학습을 마친 애들,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으로만 학습을 마친 애들은 이걸 가지고 he must be sick 이거 해석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렇죠. 완전 잘못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강한 긍정적 추측이라고 합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sick. 아파야만 한다가 아니고요.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고요. He has to be sick이 된다 안 된다? He has to be sick 하고 바꿔 쓸수 있대요. 안 된단 말이죠. 같은 뜻이 될 수가 없고 He has to be sick은 그야말로 무슨 뜻이다? He has to be sick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는 아파야만 한다. 같은 뜻이 될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플지도 몰라는 뭐였더라? He may be sick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거의 반대말, 그가 아픈 게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그는 아플 리가 없다죠. 그는 아플 리가 없다는 뭐죠? 그렇죠. He can't be sick. 자, can't를 또 잘못 배운 애들은 이렇게 해서 가죠. He can't be sick. 뭐로 바꿔 쓸수 있어? He is not able to sick 하고 바꿔 쓸수 있기는 개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됐습니까? 그는 아플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요. 아플 리가 없다라는 부정적 추측입니다. 이걸 behaved로 바꿔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아플 리가 없다. He can't be sick. 그는 아플지도 몰라. He may be sick.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He must be sick. 됐습니까?
그러니까 must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모르는 애들은 긴글 속에 he must be sick, so 뭐 because he was absent from school today. 그 오늘 학교에 지각했어. 아, 뭐 학교에 결석했어. 그럼 he must be sick. 이런 긴글 속에 넣어놓는단 말이지, 그렇게. He must be sick. He didn't come to school today. 뭐 이거 둘이 합치면 무슨 뜻이야? 그는 아픈 게 틀림없어? 그는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어.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거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는 걸 모르는 애들은 그는 아파야만 한다? 그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말도 안 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조동사가. 그럼 조동사 파트를 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어떤 조동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지는 게 아니고 뜻이 요만큼 요만큼씩 달라진단 말이야. 확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티가 확 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뜻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묘한 의미의 차이, 느낌의 차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의 차이,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의 차이를 조동사 파트에서는 학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ave to는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에서 여러분 필기할 게좀 있는데요. 뭐해? 뭐 이런 것도 넣어볼까? 나 지금 거기 가야만 돼! 라고 말했다. 법적 의무라 칩시다. 됐습니까? 거기 안 가면 벌금 내야 되나 봐요. 됐습니까?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뭐라고 고칠 것 같아요? 일단, 쌍따옴표는 없애야 되고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짓을 하는 거죠. 그쵸? 예, 얘는 뭐로 바뀌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는 나 지금 거기 가야 돼! 라고 말했다를 쌍따옴표 없애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그는 뭐로 말한 거야? 얘는 뭐로 바뀌어요? 말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무슨 화법이라고 그랬더라?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꾼 거죠. 그는, 나 지금 거기 가야 돼! 라고 말했다를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그는 그때 거기 가야 된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he가 무슨 시제 말했으니까, 그렇죠. 과거 시제 말했으니까, said. 쉼표하고, 쌍따옴표하고, I, 여기 뭐야? I must go there now.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아까 전 했던 거 그거 하겠죠. He said 그가 거기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법 만드는 that he must go there now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안 되겠죠라고 그러죠. 그렇죠. 미안. 그렇죠. 참, 이것도 그렇고 하나 더 있어요.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has to로 바꿔야 된다. 오, 똑똑하네. can의 과거형은 could, will의 과거형은 would, may의 과거형은 might, must의 과거형은 없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 지민이, 이 어려운 거 필기를 안 해줘도 된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필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이 내용 다 적기 싫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는 must는 무슨 의미일 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일 때입니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때 무슨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다라는 의미로 뭘 사용한다? had to를 사용한다. 오케이, must를 보통 조동사 책을 교과 뭐 문법 책을 보면 전부 다 조동사 파트에서 must는 제일 마지막에 다룹니다.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그중에 하나가 must는 과거 형태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해야만 했었다는 must가 과거형 없기 때문에 had to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had to do.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have to finish the report. 나가는 뭐그 리포트 끝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she로 바꾸니까 뭐가 됐다? To finish the report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yesterday가 오니까 she finished the report yesterday. 그렇죠. 어제 마무리해야만 했었다가 된다는 거. You come home early today. 뭐 특별히 어려운 거. Twin brothers가 뭔지는 아시죠? Listen to가 뭔 뜻입니까? Listen to. 뭐잘귀 기울여 듣는 거죠. In an hour가 뭘것 같아요? In an hour. 한 시간 후에 또는 한 시간 이내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wait me야, wait for me야, 나좀 기다려줘가 wait me야, wait for me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ait는 go 같은 친구야, visit 같은 친구야, 오케이. go 같은 친구죠.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뭐가 필요하죠? 먼치사, 전치사가 필요하죠. 우리는 반드시 9시 전에 학교에 가야 한다. 이거는 should의 느낌입니까? must의 느낌입니까? 그렇죠. 교칙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너는 뭐그 할매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거 must입니까? should입니까? 그렇죠. 할매한테 친절하게 하나 안 했다고 경찰에 와서 잡아가진 않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는 매우 피곤함에 틀림없다. 그러면 그는 매우 피곤함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이 있으면 그는 매우 피곤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도 있고 그는 피곤할 리가 없다라는 추측도 있죠. 맞습니까? 에밀리와 알렉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거는 뭐 의무죠. 근데 should의 느낌입니까? must의 느낌입니까? should의 느낌인 것 같아요. 좋아. 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경찰 잡아갑니까? 그렇진 않죠. 그는 여름방학 동안에 책네 권을 읽어야 한다. 인데 여기 2가 있네요. 그럼 됐죠? 그다음에 요거를 5번은 작문을 하나 더 하는데요. 뭘 작문하냐면은 거야. 그는 지난 여름에 책네 권을 읽어야 했다도 답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통째로 외우라고 했었죠. Last night, last summer 이 거죠. 전치사 안 붙입니다. in 같은 거 없습니다. 너는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시간 절약 안 하면 이제 경찰이 너 시간 절약 안 했으니까 오늘 30분 절약 안 했으니까 300만 원뭐 이런 거 아니죠.
당연한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의 영어 숙제를 해야 한다. 뭐 선생님이 만든 규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두개 쓰란 말이에요. must하고 have to가 있는 거. 답몇개 써라? 답두 개. 예. 됐습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십니까? 지금 텐션 높여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 네, 조동사 끝이 납니다. 조동사 뭐 오래 걸릴 거 보겠다.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거 있습니까? 새로운 거 물론 있죠. can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뜻이 있다는 거꼭 복습하시고요. will도 마찬가지. 단순히 그냥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 추측의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의 미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미래 사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뭐 할 테다. 누군가 의지를 가져야지만 이루어지는 미래도 있고요. 딱딱딱딱 계획대로 진행되는 미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can도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메이도, 메이는 뭐 여러분도 구분 잘 돼. 메이는, 메이 구분은 여러분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an 구분을 어려워합니다. can은 이게 무슨 뜻이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 가장 좀 설명할 게 많은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텐션 좀 높여 주시고요. 자, 뭔 얘기 할 거길래 그러느냐. 자, should는 잠깐 짜져 계시고요. should는 잠깐 짜져 있으면 됩니다. 뭐, should, 좀 나눠 설명할게,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should의 부정문과 의문문만 설명합니다. should의 부정문은 should not 만들면 되겠고,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하면 된다는 거고요. 금지가 되겠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하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 should I? 이런 식으로 뭐 should he? should the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must하고 have to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따로 얘기할 건데요. 왜 따로 얘기할 거냐 하면은 일단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to finish it by tomorrow. I should finish it tomorrow. I should finish it by tomorrow는 뭐뭐 함에 틀림없다요. 뭐뭐 해야 된다요. 그렇죠. 난 내일까지 그것을 끝내야 된다죠. 추측이 아니고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하고 똑같다. I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하고 같죠. 이 둘은 같습니다. 맞습니까? 얘 둘은 같은데, 그런데 뭐 밑에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I must not finish it by tomorrow 하고, I 여기다가 일단 여기 not 넣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뭐 일단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Don't have to가 됩니다. I don't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둘다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라는 것으로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이 같았어요. 근데 얘는 둘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not이 들어갔을 때는 뜻이 아까 전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I can swim 하고 I am able to swim하고 같죠? 그러면 I can't swim하고 뭐가 같다? I am not able to swim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not이 안 들어갔을 때도 같고 not이 들어갔을 때도 뜻은 서로 똑같단 말입니다. 난 수영할 수 있다, 난 수영할 수 없다. 근데 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not이 없을 때는 둘이 똑같이 뭐뭐 해야만 한다야. 그런데 must not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무슨 뜻이다? 이거는 금지입니다, 금지. 난 내일까지 그걸 끝내면 안 돼. 하면 안 돼야 이거. 근데 I don't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는 뭐다?
불필요합니다, 이건. 난 내일까지 그것을 끝낼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끝내면 안돼 하고 내일까지 끝낼 필요는 없다 하고는 왜 다르냐? 자, 이건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끝내도 되고 안 끝내도 되는데 꼭 굳이 그때까지 할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낫이 없을 때는 둘이 똑같았어요. 내일까지 끝내야 돼, 내일까지 끝내야 돼. I must finish, I have to finish, 끝내야 돼. 그런데 I must not finish는 끝내면 안 된다고요. Don't have to finish는 끝낼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요. Don't have to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일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 제가 이거 내일까지 끝내야 하나요? 이거 만들어 볼까요? 제가 그걸 내일까지 끝내야만 하나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Must I finish it by tomorrow? 이거 써도 되는데, 써도 되는데, 이건 잘안 쓰고요. Must I? 뭐 발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면 이걸 잘안 쓴다는 얘기는 뭘 많이 쓰겠다? Do I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이것을 많이 씁니다. Do I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ave 안에 있던 do를 꺼냈습니다. Do I have to? Do I have to? 하면 문뜻이다. Do I have to 패턴이죠. Do I have to 뒤에 동사 원형하면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Do I have to? Do I have to?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뭐 내가 뭐 해야 돼요? What do I have to do by tomorrow? 내일까지 뭐 해야 돼요? What do I have to do? Do I have to do? Do you have to do? Does she have to do가 되겠죠? 그녀는 해야만 합니까?는 Does she have to do겠죠? Do they have to do? Do we have to do? 우리 해야만 됩니까?가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만 합니까? Do we have to do?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해야만 됩니까가 뭐라고요? Do we have to do? 됐습니까? Must we have to do? 이런 건 어색해서 잘안 써요. Must로 시작하는 건 발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뭐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까지 채점하지 않겠지만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네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not 넣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not은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났습니다. should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였다면 should to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you shouldn't eat much. 너는 과식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식했다고 와서 뭐 경찰 잡아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식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we must not smoke here. 우린 여기서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 뭐 벽에 이런 거뭐 해갖고 빨간색 동그라미 해갖고 이렇게 찍돼 있는데 거기서 담배 피면 벌금이죠, 벌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뜻이다? 금지의 뜻이다. must not은. 그리고 must not도 줄였을 수 있습니다. must not 줄였으면 뭡니까? 그렇죠. mustn't라고 발음하면 mustn't. We mustn't smoke here. Must not도 추가형이 있습니다. MUSTN'T. We mustn't smoke here. 그다음에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그러니까 너는 그녀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알아서 잘할 거야. 그렇습니까? 걱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걱정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돼.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불필요라고 한다. Don't have to, 그러니까 have to do 하고 must는 같을 수가 있었는데 not을 집어넣은 must not과 don't have to do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 다른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ould, must, have to do의 뭐 의문문은 뭐 should I go there, must I go ther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have to의 의문문은 do you have to go, does she have to go 이런 식으로 가야만 됩니까? 이 형태로 쓴다. 오케이, 그래서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뭔 소리야?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그래서 여기서 신발 벗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Yes, you should. No, you shouldn't. 자, no, you shouldn't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No, you don't have to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학원에 처음 오는 애가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이렇게 물었어. 그쵸?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이렇게 물었어. 바닥 상태를 말해. 어쨌든 어제 청소했어. Should I take my shoes off?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그랬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No, you don't have to. 그쵸? 무슨 뜻이야? 벗을 필요는 없는데 벗었다고 해서 내가 때리진 않을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집에서는 어때요? 외국에 놀러 왔어요. 놀러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놀러 옛날에 많이 오던 요즘 안 오네. 올 수가 없지 뭐. 그렇습니까? 한번 경험했습니까? 옆에 친구가 되게 좋아하죠. 걔들 사는 레벨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되게 잘 사는 애들이 오는 것 같던데. 중국 애들. 중국에 못 사는 애들이 아니고. 니네 학교 그런 거안 했나? 교환학생 안 했어요? 교환학생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니네 학교만 했나 보네. 얘네 학교 교환학생 했었거든. 여기 문장초에 몇명막 중국에 얼마 동안 가 있었냐, 걔들? 일주일? 뭐 길진 않네. 여기 있는 중국 가고 중국 애들 여기 왔거든. 근데 씨, 뭐 중국 애들 중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못 사는 애들도 아니고, 엄청 잘 사는 애들이 왔나 봐. 그래서 여기 간 애들이, 그집 화장실이, 우리 집 거실만 하더래. 뭐, 그랬답니다. 자, 어쨌든 중국 사람들도 집안에서 서양 사람들처럼 신발 안 벗어요, 걔들도. 그러니까 교환학생이 와가지고,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 Yes, you should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발 신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벗어야만 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해야만 한다. Yes, you should. You shouldn't는 해서는 안 된다고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일 때는 No, you shouldn't가 아니고요. 여기에 기계적으로 should I라고 물었다고 해서 무조건 Yes, you should, No, you shouldn't만 있는 게 아니야. 해야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일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내일까지 숙제 다 해야 돼요? Should I finish my homework by tomorrow? 라고 물었어. 그래서, 내일은 무슨 요일? 수요일. 니들 수업은 언제?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끝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No, you shouldn't. 라고 하진 않겠죠. 내일까지 끝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라고 내가 대답해 주겠죠. 그럴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물었지만 Should I finish my homework by tomorrow라고 했지만 나는 No, you shouldn't가 아니고요. No, you don't have to라고 대답해 주겠죠. Shouldn't 하면 뭐예요? 내일까지 끝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끝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가 뭐다? Don't have to다.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지금 should I라고 물었다고 해서 yes you should, no you shouldn't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해야만 된다는 때에는 yes you should겠지만 할 필요 없다라는 대답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때는 no you don't have to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묻는 말,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뭐 오늘 학교 가야 되니? 오늘 학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no I don't have to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o, I don't have to는 무슨 대답할 거예요? 가면 안 된다야, 갈 필요 없다야. 갈 필요 없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학교, 뭐, 오면은, 뭐 경찰 잡아간다 그랬어.
내도 오늘 학교 오면 교수 잡아가고, 벌금 1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뭐란데, 뭐, 물론 약간 극단적이고 이상한 예를 들긴 했지만, 무조건 do you have to라고 물었을 때, yes, I have to라든지, no, I don't have to 이 대답만 있는 게 아니고, 해야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해야만 돼. 또 있고, 아니야, 할 필요 없어도 있겠지만, 아니, 하면 안 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야, 하면 안 된다는 뭐겠어요? No, I must not. 이런 대답도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Must not은 무슨 뜻이야? 하면 안 돼.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어. 하면 안 되는 거하고 할 필요 없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려운 거는 뭐 arrive in time이 뭘까요? arrive in time. 그렇죠. 제 시간에 도착하다. 시간 맞춰 도착하다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요 단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뭐? 그죠, quiet죠, quiet.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읽을까? 얘는 quiet. 자, quiet의 뜻은 알 텐데, 요것도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두 개를 왜 설명하느냐? 생긴 게 비슷한데, 니들이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요. quiet하고 quiet는 다릅니다. 뭔 뜻인지. 뭐, 듀링 보고 인사했어요? 듀링 보고 인사하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 해봤어요? 맞아요? 더 클래스 안만 길어봤자 잇 맞아요? 그 수업, 안만 길어봤자 잇 맞습니까? 여기에 뭘 써도 안 되고, 폴 써도 안 되고, 와이 써도 안 되죠? 오케이. 3일 동안? for 3 days.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동안 during the class. 안만 길어봤자 it 같은 거. 명사가 왔을 때는 전치사 during을 쓰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을 풀수 있다. 머리 내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was not what rest. We shouldn't believe the rumor. 루머가 뭐예요, 루머? 소문이죠. School uniforms는. 교복이죠, 뭐. 너는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입니까? 불필요입니까? 금지죠. 그다음에 내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하니? 라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써보시는데요. 대답을 뭐라고 할 거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라는 대답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아니 읽으면 안 되는 어떻게 하는 걸까?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죠. 세 가지가 있고 그래 읽어야만 한다 또 가능하고 아니 읽으면 안돼 그거 어른들이 읽는 거야 19세라고 앞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살색이 많이 나온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아니야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 이런 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었더랍니다. 네. 학교에서 시험도 안 치니까 텐션이 막 엄청 떨어져 있고. 요새 뭐 수행평가 뭐 하십니까? 모르겠다. 개학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들 학교 교과서는 뭐 배우는지 잠깐만 볼게요. 그러니까 2학기 동안 뭘 배우게 될 예정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자.
자, 5가 시작했으면 마이 드림 트립 시작했나요, 여러분들? 마이 시작 안 했어요? 곧 시작, 사과는 끝났죠? 오케이. 그러니까 5가에서는 여러분 뭘 배울 거냐? I am going to visit Thailand를 배울 거랍니다. 오케이. 이게 language use가 문법이거든요? 5가 문법은 I am going to visit Thailand라고 I wanted to cook, pad Thai. 이 부분이 굵게 돼 있는데, 5가 문법 첫 번째는 뭐고? 그렇죠. 계획 말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굵게 돼 있는데, 이거 보고 to 뒤에 하다시 와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학교에서?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Okay. I wanted to cook pad Thai가 뭔 뜻이야? 내가 뭐 했다? 뭘 했다? pad Thai 요리하. 그래서 오감법은 be going to 계획 말하기 하고 to 부정사의 무슨 작용법? 명사작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What did you wan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id you wan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과는 뭘 배울 거냐? 투부정사는 우리도 좀 이따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6과 문법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Some sailors가 believed 했답니다. Some sailors believed 했는데 that a ship, ship's cat brought good luck. 그래서 배에 있는 고양이가 brought 한다고. 뭐를? good luck을 brought 한다고. 여기에 굵게 돼 있네요.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겉만 드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죠. 우리 배웠나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처칠이 터치. 처칠은 어느 나라 누구예요? 영국 수상이죠. 2차 세계대전 때. His head to stop him. 처칠이 터치드 his head to stop. 또 투부정사네.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처칠 터치드 his head to stop him. 오케이. To touch him. 해석이 뭐예요?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6과에 또 5과에도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5과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6과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피플이 게이브 했다. 누구에게? 블랙키에게. 무엇을? A new name, 처칠. 그래서 give A, B에 대해서 배우겠대요. 수여동사. 그 다음에 7강 부분 뭐냐? 아이고, 되게 반갑네.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They have to stay가 뭐예요? They have to stay.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그쵸? Have to do에 대해서 배우겠다죠. 그 다음에 should be adventurous. Adventurous 하면은 모험심이 강한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럼 you should be adventurous의 뜻은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만 한다죠. 조동사, 조동사네, 조동사. 그쵸? 그 다음에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그들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쓰러뜨린다. 그래서 접속사 when이죠. 언제 말고 뭐뭐 할 때. 뭐뭐 할때 when. 그 다음 8과에서는 she is taller than you. 비교네요. 비교네요. 비교급 비교와 최상급 비교에 대해서 하고요. 우리가 다루지 않은 건 뭐밖에 없냐 하면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건 to 부정사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Thank you.